자, 고품격 신변잡기 토크쇼. 이런 토크는 저는 조금 불편해요 라든가. 난 약간 섹스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안 하고 싶어. 억지로 하는 섹스가 싫은 거. 저는 좋아합니다. 이걸로. 아 이거 아, 다음에 한번 여러분 즐기세요. 맞아 맞아. 이런 정신을 못 차리고. 자, 고품격 신변잡기 토크쇼 입에서 불라불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제작진들이? 네. CJ에서 자처된 사람 일로 다 왔네. 야, CJ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사람들 여기다 모여가지고 호랑이 굴처럼 있네. 동무도 왔어, 이제. 그래, 그래. 아니, 심우경 PD가 전화가 와서 나도 마지막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을 이제 받으면서 범희 씨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액션 해주셨나요? 와! 누나는 있어? 범이랑? 뭐? 나는 범이랑 작년 이맘때쯤에 아, 그 저기 있었어? 오뚜기 그 짜슐랭 파리 했잖아. 맞아, 같이 맞아. 그 PPL. 폭짝폭짝 짜슐랭 막 이런 거. 폭짝폭짝 짜슐랭. 그거 아니, 저는 기루 누나랑은 개인적인 연이 좀 있죠. 연예계 담당 선후배가 있어요. 담석, 담석. 담석 있어? 범이 쓸개를 뗐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맞아. 전화가 와서 나 그 기루 누나인데 내가 돌이 좀 생겨서 담석에? 돌이 생겨서 돌이 이만한 게 생겼어. 이걸 꼭 떼야 되니 안 떼야 되니 물어보는 전화가 왔었어요. 맞아. 네가 떼라 그랬어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아프면 떼라. 근데 야. 버텨냈더라고. 아 진짜? 이게 대단한 거야. 감성을? 이걸 레이저 안 되면 떼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치유했어. 돌기루야 돌기루. 고기를 먹으면 안돼 원래. 근데 그 기름으로 돌을 녹였나 봐. 지치이가 차트를 보더니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3cm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거 혹시 변 보실 때 나오는 느낌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자연 치유가 되셨어요? 얘랑 범이가 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 너 묶었잖아. 묶은 것도 있고. 아 묶었어 왜? 이게 이제 이것도 정확해야 돼. 애기 둘 낳고. 아 진짜? 딸 둘? 딸 둘. 세호 형도 묶었어. 벌써? 나 묶었어. 아니 야 세호 형도 나 묶었어? 어 나도 아 총각이 묶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였나 봐. 아 근데 여기는 자기 브랜드 옷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나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나는 그냥 오늘 첫 테니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인간 샤넬이네. 누나 와 누나가 진짜 너무 좋다. 나는 신이다에 나온 사람 아니야? 아니 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 아니 아니 어디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분 멋있어. 아니 멋있다니까. 그분은 약간 저기 컬러가 없는 컬러감이 없는 걸 입으셨어. 저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동산으로 처리해준다는. 진짜 동산처럼 근데, 입었잖아. 이거 이쁘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게 실제로 안에 사탕이 있는 거야? 어? 실제 사탕이. 아 캔디가 있냐고 캔디가 싹 해놓고 가지.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도 이제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토크는 저는 조금 불편해요 라든가. 전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아. 누나도. 난 약간 섹스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안 하고 싶어. 아 그래 그래. 나는 잠깐만. 그걸로 뜨신 분이?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섹스가 싫은 거야. 네가 섹스. 아니 억지로 하는 섹스. 주어를 붙여줘야지 주어를. 사실 하지 누가 좋아해. 어디 게스트를 가도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하고 있으면 SEX를 써서 여기 스케치북을 들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누나를 약간 구성의 선생님 다음 세대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조금 기대하는 건 있긴 있는 거 아니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매콤한 맛으로 원래 했었으니까. 아무튼 저희 첫 회 이제 또 네. 기분 좋게 한번 들어가보자. 네.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자고. 저는 이거 SNS 화제 중에 나는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은데. 공공 놀이터 물놀이장.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놀이터. 아 이거 이슈예요. 근데 여기에 비키니를 입고 온 아이 엄마 맞아? 아니면 삼각수영복을 입은 아이 아빠 괜찮은가. 아 파이어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지? 네, 이게 너무 이제 완전히 그 휴양지 비키니를 얘기하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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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브랜드를 또 전문이시니까 브랜드를 봤을 때 아레나면 좀 인정해줘야 돼. 에이씨. 아 수영복. 진짜 수영복. 진짜 수영을 하겠다는. 진짜 수영복. 어느 정도 수영을 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이거 좀 약간 다른. 내가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약간 야한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그게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 아,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아니야. 아, 아이들한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키니를 싹 입고 우리 아파트에 나가. 그러면은 다른 집의 아이 아빠가 내 몸을 이제 탐닉이 아니라 그게 스캔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그 엄마가 싫은 거야. 아이들은 솔직히 윤재 같은 애들이 내가 비키니 입고 나간다고 그렇게 안 쳐다봐. 근데 그쵸, 어른들이 그쵸.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 남편이 쳐다볼까 뭐. 그 시선적인. 아내나 남편 때문에. 그치. 서로 그럴 수가 있지. 아니,
너희는 물놀이 갈 때 어떻게 입어? 수영복? 반바지 입죠. 아, 래시가드? 래시가드. 래시가드에 반바지 입죠. 누나는 그냥 래시가드? 아니 아니. 그럼. 나는 약간 핫팬츠에다가 안에 이렇게 브라 같은 탑이 있어. 거기다가 브라탑. 그게 싹 비치는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 비치는 니트 블루처럼 아~ 그런 스타일. 어, 글래디에이터. 리키시 느낌 날 것 같은데, 리키시 뭐라고? 느낌? 리키시그 느낌일 것 같아요. 리키시 느낌 아니야? 요즘 핫해요. 어, 약간 그런 그러니까 내가 상의를 벗으면 그 느낌이 확 나는 건데 그래서 상의를 좀 아, 왜냐면 살색으로 받쳐 입는다 그러니까 어, 너는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네. 바프를 찍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어? 어 좋죠. 어 진짜? 괜찮아? 응, 바프는 괜찮지. 그러면 막 어? 나 그냥 기념으로 좀 찍으려고 어떤 누드, 바프를 누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루드를 올루드? 쪽지 정도만 가린 거? 올루드를 찍는데 스태프들이 막 불러가지고 북촌 셀카 그 사진 받아서 찍은 거 인생 네컷에서 쌍꺼풀 들어갈 수 없죠. 친구랑 가서 찍었더라고 이번에. 어? 아니, 바프를? 바프가 아니고 이게 셀카 셀프로 해서 어, 그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벗고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좀 안 되겠네. 아니 아니 나는 내 아내가 바프를 찍었어. 어, 근데 와. SNS에는 안 올렸으면 좋겠어. 나. 누드를 SNS에 올리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바프를 바프를. 바프를. 그냥 이제 그 뭐 바프를 찍을 때는 누나 뭐 비키니를 입고 난 안 찍어봤어. 어, 어. 어쨌든 어. 바프를 찍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몸매가 드러나게 그치, 찍잖아. 살이 많이 근데 이제 그거를 SNS에 올리는 거는 나는 사실은 조금 남들이 보는 게 싫은 어, 거지. 어 약간 내가 이게 보수적인가? 만약에 형이 여자친구가 있어. 바디 프로필을 형은 올리기 싫어하잖아. 올릴 건데 올리기 싫으면 헤어져 이러면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무례한 여자 아니야? 아니 있어 진짜 있어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것 때문에 아, 싸워서 진짜? 헤어졌다니까? 근데 오케이 뭐 너가 왜 이렇게까지 바프를 찍고 싶니? 아니 오빠 입 닥쳐 싫어 오빠 왜? 왜 오빠 듣고 싶지 않아 여자친구인데 입 닥쳐라고 아 거기서 이미 입 닥쳐 아 그럼 오빠 나 미안한데 나 이거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자유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러면. 왜 그걸 올리고 싶은 거야? 나는 내가 이 노력한 걸 누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나 이거 너무 보여주고 싶어 나는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 이 정도라면 좀 어,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놓치기 싫으면 올리되 딱 한 달만 올리든 에이 쪼잘하게 무슨 한 달에 누나는 그러면 남편분이 바프 찍는 거 오케이? 어.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 진짜? 아 나는 내 남편 그렇게라도 남편 몸을 보고 싶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야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럼 운동 한 6개월 시켜 놓고 나 그 사람 살색 본 지가 오래됐어 다 여미고 있어가지고 뭐 집에서 그럼 아예 다 이렇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봐봐 근데 어쨌든 토크를 잠깐만 아니 이런 식의 토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근데 이제 그게 나, 싫은 나, 거지 나 좋긴 해 올렸을 때 DM이 올 수도 있잖아 뭐 안녕하세요 아 그럼 어. DM아 그래서 남편이 그냥 읽고 끄시면 되는데 하트 정도? 어 하트도 안 돼 하트도 안 돼? 어. 아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는 게 결혼 생활이 좀 유지가 되지 않아? 맞아 맞아 최대한 이걸 해주는 게 맞아 해줘야 돼 그걸 근데 이제 난 궁금한 게 개인 시간을 이제 할애합니까? 와이프 친구들끼리 개인 여행 가는 것도 보내주고 저희는 무조건 오케이 아니 뭐 이번 주말에 뭐 친구들이랑 뭐 새벽까지 놀고 와도 오, 저는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래야 나도 놀 수 있으니까 믿는 거지 어, 일단 상대방을 아 그럼요 그냥 놀아라 약간 좀 놀아. 누나도 그런 거 좀 이해하자 아니 누나 좀 심하다 나는 좀 이제 여행은 혼자 내가 진짜 자주 가 남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여행도 싫고 루루와 루루와의 여행이랄까? 나와 나와의 못맞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남편이 가는 거는 내가 허락을 못 하는 게 남편은 일단 동남아 쪽 가면 연락이 안 돼 근데 약속이 난 것처럼 동남아 쪽 가면 연락이 안 돼? 그게 2시간 시차거든? 10시 반 되면 연락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한잔 마시고 뭐 누르시고 있거라 뭐 아니 근데 핑계를 대는데 여행을 가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야 이게 아~ 그리고 다음날 들어오면 사연이 많아 뭐 누구랑 시비가 붙었는데 어, 예를 들어 용진이야 그 친구가 야 그럼 어떡하냐 용진이가 그 서에서 그거 쓰는데 이러면서 막 그럼 자기가 충전을 어디서 하냐 그렇게 되니까 나는 연락만 되면 다 보내줘 근데 그때 진짜로 뭐 용진이가 뭐 일이 있었겠지 일이 있어서 그 정도로 연락이 안 될 정도면 용진이는 형을 살아야 되는 애야 근데 용진이는 그 정도면 형 붙이셔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옛날에 오빠가 해운대를 친구랑 놀러 갔을 때 난 뭐 까지 봤냐면 그 유튜브 들어가면 해운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 혹시나 야 이거 무섭네 태풍 태풍이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그 실시간을 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그게 있어 거기를 보고 이렇게 계속 눌려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는 이제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야 뭐야? 아니 집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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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랑을 토대로 한 집착이지 아, 이게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근데 연애 초기 때 그 절대 그 얘기 못 하잖아 나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 못 하잖아 괜히 나 쫌스러워 보이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지내왔던 게 길고 나랑 맞는 게 너무 짧으니까 그 정도를 내가 터치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 오빠 나 친구들하고 가평 가기로 했어 가도 돼?
어, 가. 가기로 했어라고 했을 때 오빠가 누구랑 가라든가. 왜 나한테? 아, 뭐 뭔지 알지? 또 그럴 수 있겠다. 어, 나한테 관심 없어? 어, 뭐, 나,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근데 니 가평 가? 가서 놀아도 돼? 가. 나 동창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 어, 동창들 좋지. 남자애들하고? 남자애들 좋지. 오빠. 이건 뭐야? 괜찮아? 자,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안 가. 형이 하니까 받아주겠어. 이건 약간 웃기고 싶어서 그냥. 아니, 어떨 것 같아? 내 진짜 말들 나도. 저 형, 난 근데 연애 초기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연애 초기 때 뭐든지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랑은 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사귄 지 2일 3일밖에 안 됐는데, 나 친구들이랑 이번 주 가평 갔다 올게 이런데. 근데 가지마 이런 사람이 어딨어? 가지마는 아니어도 남자랑 간다 그러면은 어 누군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순 있지. 동창들이랑 가? 남자들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오늘 할 것 같아. 그때는 진짜 차가 붙어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쿨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GPS 그 바퀴에다 붙여놓던가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신경 안 쓰여. 어릴 때는 나도 어디 놀러 갈게요 그러면 신경 쓰이고 막 했거든? 놀러 갈게요면 아주 어린 친구 만났다. 나도 어릴 때 무릎 꿇고 물어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너 있게 만나서 서로 존댓말을 썼던 상황이라서 뭐 누구씨? 어, 저 뭐 창의지 만나고 올게요. 내가 요즘에 좀 고픈 건 뭐냐면 그런 축제 현장. 아, 열광적인. 열광적인 그 현장. 거기서 그냥 반쯤 다 내려놓고 막말로 경유선에서 진짜 하이만 입고 발견된 차 그런 느낌으로. 눈 떠보니까 경유선에 팬티만 입고 있어. 상갑 팬티만 입고 이렇게 어디야 여기 이런 행오버 있잖아. 그리운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못하니까. 근데 나 한번 끊겨보고 싶어. 아 누나 안 끊겼어? 그러니까. 아 진짜? 나는 그냥 한번 끊겨서 뭐 누군가에 이렇게 끌려서 뭐 그렇게 좀 어디 집에도 데려다 줬으면 좋겠고 가 남편. 왜? 아니 왜? 아니 무슨? 형 이상한 미소 뭐야? 잠깐만 무슨 재밌는 생각한 거야? 무슨 이상한 미소 뭐야? 처음 이거 방금 재밌는 생각. 아 얘기해봐. 나는 그 내가 너희들과 오늘 회식을 하다가. 픽 쓰러졌어. 근데 이제 나는 기억이 내일 되면 안 날 거야. 근데 너가 내 남편한테 연락을 하겠지? 아니 그 난 모르겠어. 나 일단 지게차 먼저 부를 거 같아. 그냥. 일단 밖에서 쓰러지면 오늘 어닝 같은 거 좀 쳐줘. 아침에 해 뜨면 더우니까. 약간 나도 그런 좀 색다른 경험하고 싶어. 아 누나 너무 잘, 너무 이걸 너무 잘해. 근데 너 없지 술법. 나 없지. 나 옛날에 뭐 그런 눈깔 있어. 얘 막 되게 세상 다 안다는 듯이 그윽하게. 아, 있어. 엔지니어 있어. 엔지니어 있어. 손예진 씨랑 정우성 형 그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눈빛 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그윽하다가 좀 이제 많이 취하면 고개 끄덕임이 좀 많아져요. 관절만 들어. 너 옆에서 봤을 때 엄청 비호였던 거 알잖아. 아, 버릇다. 슬퍼. 형, 나 친구들 진짜 골때리는 거 하나 있었다. 이게 킥복싱 배우던 친구 하나 있었거든. 형이? 그 형이랑 어떻게 술을 먹었어. 우리 스무 살 초반에. 근데 친구가 술 먹다가 아, 형, 근데 그거 형 킥복싱 로우킥 맞으면 아파요? 새끼 나 아프지. 어, 그래요? 한번 버텨봐도 돼요? 어, 빵 맞고 에이, 버틸만 하네. 야, 너 다섯 대 이거 참으면 내가 뭐 너 하던 거 다 해줄게. 알겠어요? 네 대만 이렇게 된 거야. 아, 이러고 친구가. 근데 술 취해서 폭행을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미친 새끼야. 네가 때리려고 해가지고 때렸는데 그걸 신고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서 왔었어, 둘이. 아, 진짜 원래 몸에 철이 돼야 되니. 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집에 가다가 어, 저 킥복싱 배운 사람 저 때렸어요, 이렇게 돼. 자신감 내고 합의 맞어. 맞아. 나는 이제 술 먹고보다도 나는 술 먹으면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예를 들면 범인을 좋아하면 술을 마시고 나는 형이 너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너가 나랑 같이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 형도 형이 이번에 그 안재홍 씨 연기 조문 많이 해줬잖아. 주호남 연기 지도를 해줬다고? 엄청 많이 해줬잖아, 형이. 안재홍 씨? 그걸 형이 디렉션 다 준 거예요? 저 머리 스타일 여기 이거 다 준 거잖아, 디렉션. 아, 근데 여기가 좀 비슷하긴 해. 이번에 안재홍 씨 연기가 튕기긴 하더라고. 봤어. 아, 형 근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집에 가면 이렇게 별풍 너무 많이 쓴다. 뭐 쓸 때 써야지. 그렇지. 지원을 써지. 어쨌든 시청료지, 시청료. 범인은 아내분 보고 최근에 언제 좀 이렇게 좀 설레었어? 근데 이미 얘는 남성의 상징으로 뭐 정관 수술하면 좀 그게 떨어진다며. 안 떨어져요. 전혀 상관이 없다. 묶어놓은 거야? 그냥 나오지. 잘랐다니까. 아, 잘라? 뭘 잘라? 정관을. 아~ 정관을. 그 워터파크 미끄럼틀처럼. 그렇지. 사람이 물을 만나서 싹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 없이 물만 계속 쏘는 거예요. 아. 워터 슬라이드인데 물만 쏘는 거야. 손님 없는 워터파크인 거지. 재미없네. 아, 그렇게 나는 아예. 야, 나도 아예.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원래. 재밌을 것 같은데? 어디, 야, 탐사야, 뭐. 아,
안 돼. 왜 그러냐면 중간에 미끄럼틀이 끊겨 있어. 아, 끊겨 있어. 사고가 나지. 아, 야, 근데 정관 수술이 어떤 나도 건지도 잘 몰라. 그 원리를 몰랐어. 궁금해한 남자도 되게 많은 게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자 밀어. 무서운 게. 제일 뭐 자위야 타이야 그럼 이거는. 자위야 타위. 자위. 스스로가 선택한 거야. 이거는 혼자는 못해요. 부부는. 그치. 예, 와이프랑 이제 회의를 통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러 간 거예요. 오늘 상담 되나요? 그랬더니 원장님 뭐라고 하더라고. 일산에 그 남성공원에 들어가 문 딱 여는데 MBC 탤런트 후원 병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야, 선배님들 많이 자르셨다. 야, 선배님들 많이 자르셨구나. 그리고 들어갔더니 상담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저기 아내분이랑 합의가 됐습니까? 예, 합의 다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간 되세요? 오. 바로. 오늘 바로요? 15분이면 됩니다. 어, 진짜? 이미 나는 너무 무서운데. 그치, 오늘 다시 하려고 할 생각이 거야. 없는데, 이 사람은 아예 할 생각인 거야, 나를. 나는 없는데. 나도 이 사람은 옮기네. 굳이 중성화를 빨리 시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캡모자에다가 크로스백 메고 무슨 뭐 그냥 티에다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갔거든요? 탈의하세요. 예? 어떻게. 아, 바지 벗으세요. 어, 벗어, 벗어. 바지를 이렇게 벗어서 옆에 캡이나 쓰다가 팬티랑 벗어놨거든? 누우세요. 그래서 바로? 저는 캡모자를 쓰고 가방 내고 수술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안 하고 위에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뉴에라 같은 캡을 그냥? 여기만 살색인 거야. 나는 여기 이대로 나가도 돼. 근데 선생님이 어찌나 수술복으로 빨리 뭐 오랜만에 완전히 간다는 느낌으로 땡그렁땡그렁 하고 진짜 15분만에 끝나. 밑에 마취만 하고 부분 마취 이게 심지어 째잖아요. 아파? 아픈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터지는 정말 느낌? 신기한 전 관을 이렇게 자르고 그냥 거기 뚫린 부분을 레이저로 지지면 돼요. 아, 지지는 거야? 여기가 아, 이제 못 만나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폭파하는 거야. 다리를 그냥 폭파하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야. 이상가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상가족을. 공병부대가 폭파해서 터뜨리는 거야. 이상가족이야. 왜냐면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으면 강북에서 강남을 못 가는 거야. 아, 서로 있는 건 알아. 두 번을 째면 돼. 왜 알이야? 아, 두 개를 다 쬐었다고? 아래에 연결된 알을 빼는 게 아니야! 알을 도전하는 게 아니야! 알도 아니고! 대구에 고니 빼내듯이 알고니! 알고니 빼내는 게 아니야! 그래, 그지 두 개야. 허범 씨가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근데 이게 안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본인은 진짜 이렇게 딱 수술 끝냈을 때 느낌이 하고 나서는 약간 아 속 시원하다 이걸 드디어 했네 회의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요구르트 병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어? 20번째 가져오세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변을 봤을 때? 변을 봤을 때 자 20번째 했을 때 20번째 이제 배출 냈을 때 걸 가져오면 정액 안에 정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현미경으로 봐서 수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20번을 한 거네 그럼? 아 그래서 아, 그거를 제가 너무 창피했던 게 이거예요. 20번? 그럼 몇? 뭘 20번 하라는 거지? 저기 선생님 이걸로 20번 아니면 아 실제로 20번이냐? 난 궁금하잖아. 손으로 20번이냐? 왜 뭔가 왜 5일도 안 걸려? 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일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집에 돌아가는데 하세요. 돌아가는데 나는 누구보다 이제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겠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 가정을 꾸려나가야겠다보다는 와이프가 원한 소원을 하나 내가 들어주었다. 잘한 거지. 잘한 거지. 네. 우리 어렸을 때 다 이제 그 수술을 하잖아요. 너 했지? 보험 수술? 어 했잖아 다. 난 비인간적이었어. 어 너 어떻게 했어? 난 그냥 약간 집에서 이제 까로 가. 집에서 했다는 줄 알고. 나도 페이크도 없었어. 그래 우리가 페이크 주잖아. 우리 가가지고 뭐 하자. 이런 다음에 병원 가잖아. 우리는 없었어. 맞아. 나도 옛날에 그 소아비만 클리닉 엄마가 데려갈 때. 여기 가서 진찰 받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병원 가는 거라 그래서 소아비만 클리닉 가서 막 검사하고 이랬거든. 나는 제일 내가 가슴 아팠던 데가 언제인지 알아? 진짜 내가 그날은 가슴으로 운 날이 있어. 가슴은 여긴데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대적으로 친구에 비해서 작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성장판? 성장 클리닉 아 맞아 맞아 막 검사를 했어. 그리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 들어오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성장할 수 있냐 없냐. 자 우리 친구는 성장판이
좋습니다. 김성주 형 우리 친구는 성적하니 다쳤을까요? 예쁜데 공개합니다. 미안해. 자, 나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선생님 크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음식을 많이 먹거나 우유를 마시거나 이러면 살이 찝니다. 갈 데가 없어. 옆으로 튀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야. 오늘 그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아 이제 좀 알겠어요 분위기를 좀? 아 너무 즐거운데요? 근데 나는 문화도 그렇고 아예 원래 했던 멤버 같은 느낌으로 뭐 2회 때는 조금 더 잘 스며들어가지고 토크가 계속 남아있어요? 아 일단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빨리 짜서 내가 범위를 보면 나랑 비슷한 면이 꽤 많다. 이게 나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더없이 반가워. 저도 뭐 처음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편안한 자리였고 그러니까 편안해, 왜냐면 이게 진짜 솔직히 남자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 너네가 아니면 아 우리는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듣고 하니까 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약간 좀 홍일점으로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았다. 그렇겠다. 아무튼 저희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드는 이 프로그램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얍! 예. 고맙습니다. 고품격 신변잡기 토크쇼 우리 중에 제일 엘리트 엄청 큰 적진함으로 안녕하세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했어. 나가야 정신 세트 나는 그래! 왜 잘못했어? 크기는 나는 오히려 흉하지가 않아. 난 이런 모습이 멋있네. 너 사랑을 몇 회 해봤니? 나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오늘 할래? 내 거 만질래? 아, 살기야! 즐거워! 이런 모습은 어때? 너무 좋아요. 근데